기술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아니었던 저에게 로스쿨한 인물을 알게 해준 굉장히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 예술가로서 대단한 깊이와 철학적 깊이와 인간적 성찰을 해낸 그 당대 그 미술계 거장을 연기한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감히 로스코 역을 한 이후로 일종의 제 삶의 연기 인생의 롤 모델 같은 그런 인물로 제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그렇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은연중에 제 안에 로스코가 고민하고 추구했던 예술 세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 당대한 대사량을 어떻게 관객들이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 우리말처럼. 예, 그 우리말로 이렇게 각색해내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다면, 그리고 몇 해 지나서 올해 로스코를 다시 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카라는 인물이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그것이었어요. 이분이 70이 다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결국 레드에 정착했던 그 사람이 추구하는 예술 세계에 그 나이까지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뤄내려고 애썼던 그런 열정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고 절망에 휩싸여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분의 예술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광기, 기존에 했던 로스코보단 그분은 좀 더 역동적인 날 것 같은 느낌의 로스코를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